2015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5 글로벌 해양수산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전망대회는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양수산의 미래 성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수산산업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자 커다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이끌어갈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세계경제 산업 동향을 분석해 해양수산 각 부문 향후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초 개최되는 학술 행사입니다. 이날 국제유가 하락, 셰일 자원 혁명, 한중 FTA 타결, 미래 신기술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이 우리 해양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습니다. 이어 해운, 물류와 수산, 수산 관측 등 총 5개 세션별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류정곤 KMI 연구위원은 2015 우리나라 수산업의 부문별 전망 발표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고등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어류가 현재 수산물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우리의 내수도 커지고 있고 세계의 수산물 출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공급 능력을 늘릴 것인가 하는 게 우리 해양수산부의 정책 당국의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류정곤 KMI 연구위원 발표는 수협 EKP 방송교육 게시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